어서오세요. 자, 진짜하면 돼.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부모님께 제 안부 전해주세요. 저잘 지내고 있다고. 제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왜 가면 안 썼냐고요? 복면 가면, 거의 뭐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달 넘게 지금 한 번도 안 빨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세탁기에 집어넣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은 그냥 맨 얼굴로 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가만히 있어 보자. 빈티지의 매력입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지금이 경자년은 2020년. 2020년입니다. 2020년 하면은, 뭐랄까.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생각했던 2020년이라 하면은 SF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듯한 막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 막 타임머신 막 발명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고 그런 세상이 올줄 알았는데 막상 2020년이 되고 나니까는 난 완전 중년 시니어가 될줄 알았는데 난 아직 그냥 여전히 난뭐 20살이고 하나도 난 변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뭐 스마트폰 정도? 좀 세상이 좀더 이렇게 더 편해졌다. 그런 정도지, 뭐, 내가 어렸을 적 꿈꿔왔던 뭐, 2020년에 뭐, 이런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 뭐, 타임머신으로 뭐, 과거 시간 여행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물건들은 계속 양산이 되고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 조금씩 차츰 익숙해져집니다. 그러나 과거의 물건들 잊혀졌던 거 하나씩 찾는 재미, 그게 빈티지의 매력 아닐까요? 내가 그 블로그에서도 예전에 뭐 많이 강조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겪어보는 거. 대리만족할 수 있잖아요. 전주인은 어땠을까? 이 스테인의 의미는 뭘까? 여기 가랭이 찢어지는 의미는 뭘까? 이 무릎 해지는 이 의미는 뭘까? 이게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 체형도 대충 유추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뭐 빈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게 뭐 남이 있다가 뭐 죽은 사람이 입은 옷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빈티지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저는 뭐 빈티지를 뭐 20년 넘게 계속 접하면서 뭐 영혼이 뭐 깃들고 뭐 이렇게 뭐 꿈자리가 사납고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그러니? 뭐 아주 민감하고 뭐 까다로운 사람들은 뭐 빈티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랄까 빈티지보다는 현대적으로 뭐 그런 뭐 죽은 영혼이 뭐 깃들어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좀 찝찝해서 좀 그렇다 싶으면은 뭐 현대적으로 입맛에 맞게 현대적인 입맛에 맞게 체형에 맞게 핏에 맞게 재해석한 뭐 리프로도 좋습니다. 그런 걸로도 대리만족하는 것도 좋아요. 그핏 사이즈 뭐 이렇게 현대에 맞게 재해석이 되잖아요. 빈티지는 아니지만 빈티지 테이스트를 즐길 수 있잖아요. 선택의 폭도 뭐 빈티지보다 뭐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색상도 사이즈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잖아요. 빈티지는 뭐 재수가 좋아야 뭐 상태 좋은 거, 뭐 사이즈, 가격 이런 거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기다림은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뭐 때로는 수업료도 치르고 그 수업료를 근데 치르는 과정조차도 빈티지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뭐 나는 인내심이 없다. 나는 뭐 상태 이런 거 다 떠나서 나 그냥 새 것이 좋다 이러면은 뭐 리프로도 괜찮아요. 뭐 꼭 근데 뭐 옷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앤틱들 많이 이렇게 막 꾸준히 그동안 많이 모아왔는데 뭐랄까 꼭 굳이 옷뿐만 아니라 앤틱들도 마찬가지예요. 앤틱이나 뭐 빈티지 옷들 뭐 실생활에 뭐 활용하면 더 나을지 좋겠죠. 그러나 뭐랄까 뭐 옷보다는 앤틱 용품들은 주로 장식으로 쓰죠. 그래서 옷들이 수요층들이 더 많은지 모르는데 앤틱 용품들은 주로 장식으로 쓰다 보니까는 실생활에 쓰긴 쓰는데 뭐 불편하죠. 그 뭐랄까 주로 장식용으로 쓰는데 주로 재력 있는 사람들 뭐 재벌 회장이나 뭐 고가 미술품 이런 거 뭐 각자의 다 즐거움이 다 다르니까 뭐 앤틱 즐기는 분들도 있고 뭐 용품도 즐기는 분들 뭐 옷을 입어서 뭐 직접 즐기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뭐 다양합니다. 뭐 그렇다고 빈티지를 뭐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영혼이 뭐 메말랐다고 단정짓기는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죠?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즐거움을 또 찾는 방법도 많아요. 뭐 낚시를 한다든지 뭐 볼링을 한다든지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뭐 하여튼 그리고 뭐랄까 우리 어머니도 그냥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현실에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빈티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한 뭐 N3B 뭐 50년대 거 민트급으로 한번 입고 어머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뭐랄까 어머님이가 뭐 제 옷을 보시더니 하는 말이 이쁘고 뜨뜻한 거 뭐 새 거 잘 사 입었구만. 요즘 돈 잘 버나 봐. 나 속으로 엄청 웃겼죠. 속으로 끼끼거리며 웃었죠. 속으로 엄청 웃겼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용돈 꺼내 드렸죠. 돈 그렇게 잘 벌지도 못하면서도 뭐 어머니가 무슨 50년대 N3B 초기형 뭐 상태 좋은 거 잘 샀구나 뭐 이런 말에 기대한 거 자체가 무리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 뭐 주로 뭐 일반인들에게 뭐 내가 뭐 입었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건 힘들어요. 뭐 예전에 뭐 어떤 노인분은 뭐 내가 한국전 뭐 M1이나 뭐 그런 거 입고 다녔을 때 뭐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라고요. 뭐 약간 좀 알아보는 눈빛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매니아들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오 너 올드스쿨 마켓 회원이구나 뭐 이렇게 뭐 너 빈티지 좀 뭐 좀 아는구나 어 너 리프로 입었구나 속으로 이렇게 막 텔레파시가 이렇게 조금 전달이 될 뿐이지 뭐 일반인들은 뭐 이게 리프로인지 뭐 어 그냥 그지구나 뭐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50년대 뭐 40년대 뭐 입었네 뭐 이렇게 알아봐 줄 거란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여기 빈티지 불모지 뭐 여기 코리아에서 뭐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매니아가 거기가 좀 더 많을 뿐이지 일본 뭐 일반인들도 어 너 뭐 입었구나 뭐 입었구나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자체가 무리예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죠.
알아봐 줄 거라 뭐 기대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예요. 어차피 항상 제가 뭐 강조하잖아요. 그냥 다 자기 만족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 보자. 부모님께 제 안부 전해 주시고요. 진짤맨들 유튜브 빈티지의 매력을 한번 토크어바웃 해봤습니다. 자, 진짤맨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